자기 취향대로. 남편 자랑을 더 하자면 제게 좋은 글과 책을 읽어주는 참 섬세한 남자입니다. 신성아 주 역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인연으로 자연스레 백년 가약을 맺게 됐죠. 야,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집을 막 그래도 맡아서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진짜? 왜? 내도 순한데 여자마저 순하면 이게 집안이 안 된다. 아 진짜? 그래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떼 부러지면 그게 안 낫겠나. 진짜? 그래 생각. 난 당신 보이 두부긋더라. 내 못 본 너가 허야 툰투무리야 애가. 두부는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지만. 근데 두부가 깊은 맛이 있어. 당신도 깊은 맛이 있잖아. 사람이 좋잖아. 당신은 뭐든지 다 잘하잖아. 뭐 이렇게 말해줄 때. 그럴 때도 귀엽고. 당신도 잘하잖아. 힘들어 죽겠지. 일 많이 도와줄 때. 좋은 글 있으면은 막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읽어줄 때. 아, 장. 눈 촉촉하게 가기를 쳐다볼 때 뭐 잘못해놓고. 아침에. 창희 엄마 아침에 났으니까 아침 먹어요. 시집 잘 왔구나 생각하죠. 이 성님. 응. 아, 네.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왼쪽에 초대 문 앞으라고. 네, 네. 그러니까 그 전화시 전화해. 아. 이장님 여기에 등계가 있긴 거 있네. 아 이게 좀 젖었다. 나쁘진 않아요. 왜냐하면 너무 말라도 이게 화력이 세서 타버리거든. 지난번에 배운 깨주메기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. 와 이 군뱅이 크다. 큰 군뱅이, 큰 군뱅이다. 이거 봐봐. 와. 세상에. 오늘 이게 등계가 문제가 아니네. 진짜 필요한 사람 약해줘야겠다. 옛날에 책에 보면, 요것도 내먹고, 요것도 내먹고 이랬던 사람은 벌 받았다는 그런 옛날에 동화책 읽었는 적이 있는데.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안 보는 산신령님이 내를 쳐다보고 있을라. 할아버지 드리고 장애 아버지 드리고 옆집 할머니도 드리고 나는 안 먹고 복 받으려고. 나는 안 먹고